일단은 이제 이걸 우리가 할 건데 1-이게 17번인가? 자, 17번이야. 그럼 이제 내가 요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총 문단이 몇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뭐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가 있어. 문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좀 주제별로 나눈 거예요. 하나, 둘, 셋이거나 아니면 요까지가 셋이거나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개 정도 다섯 개 정도 그럼 문단별로 이제 주제가 있을 거야. 그거를 이 뒤에 보면은 여기서 찾으라는 거야. 네 개네. 그러면은 몇 번째 문단일까요? 총네개 중에 요 주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번호를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밑에는 문제를 푸는 거고 오른쪽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요것도 있는 거야. 요 부분들도 다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아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는 대로 하면 돼. 자, 시작을 해볼게. 자, 요 부분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단어 열심히 적어놔 보자. 자, 첫 번째. 자, 우선은 이제 수준을 한번 보자. 총몇 개가 있지? 10개. 10개는 살릴 수 있지? 그지? 자, 10개 중에 몇 개를 아는가 한번 기본 테스트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다가 요 옆에나 밑에다가 뜻을 다 적어봐. 그리고 내가 30초 후에 뜻을 불러줄 때 채점을 해보자. 누가 1등 하나 꽂자나 한번 볼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봐줘. 30초죠. 시작. 뜻을 딱 하나만 적으면 돼. 10개를. 이해됐어? 성기? 여기다가 뜻을 적으면 돼. 뭐 하나도 모르든지 뭐 어쨌든 그냥 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돼. 맞으면 어떡해? 이 중에서 네가 아는 거에 뜻만 적으면 돼, 옆에다가. 반을 알든 반을 모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몇 개를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컷. 자, 거기까지 해서 몇개 맞았는지 잠시 말해보자. 자, widely. 넓게 이런 말이야. 넓게. 지금은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채점하면서 적으면 돼. 넓게, 널리. 자, widely. 다음, rely on. 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그래서, depend on. 이런 거하고 비슷해.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그 다음에, pluck. pluck은 pull strings. 줄을 당기는 거. with your fingers so they make a sound. 소리 내기도록. 띵! 튕기는 거 있지? 튀기단지, 튕기단지. 기타 줄을 튕기는 이런 거를 pluck 이렇게 말해. 자, 다음 take over. take over. 벗어나다. replace as dominant. dominant가 지배적이냐? 지배자로 교체하다. 즉 어떤 거를 장악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take over는 장악하다, 차지하다. 자, 모르면은 이제 외워 나가면 되는 거고. come from 하면은 그렇지. 어디 출신이다. 어디서 오다? 출신이다. 이런 말이야. come from. 그다음 solo. 혼자. a piece of music or dance performed only by one. 한 사람이 공연하는 춤이나 음악 작품. 그지? 솔로 음악 이렇게 하잖아. 한 사람이 연주하는 공연을 솔로라고 그래. 그냥 못해 솔로.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accompany.
play, sing along with another. 다른 사람과 함께 놀거나 연주하는 거. 누구랑 같이 하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동방하다, 동반하다 이런 말. 다음에 part of 부분 이런 말이지. 일부분. 다음에 related. 이거는 서로 connected. 연결된 걸 말해. 그래서 관련된 이런 뜻이야. 비슷한 점이 관련된 거, 연관된. Pleasant, nice, enjoyable, attractive. 아주 좋은 거, 즐거운 거 이 말이지. 유쾌한, 유쾌한, 즐거운 이 말이야. Pleasant는 유쾌한, 즐거운. 자, 됐지? 자, 그러면 각자 소민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몇 개가 맞았는지 말해봐. 한 개요. 한 개. 뒤에. 한 개. 한 개. 빵 개. 빵 개. 한 개. 세 개. 세 개. 와, 없어요. 빵 개. 어. 다 비슷하다, 그지? 어. 자, 그래도 하나는 맞췄다? 다 틀렸다? 뭐 차이도 없다, 그지?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익혀야 돼. 자, 20초 줄게. 한 번 더 익혀봐. 자, 외우고 익혀봐. 이제 위에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한 번씩. 영어 외울 때는 읽으면서 뜻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영어는 읽고. 자, 예를 들면은 pluck 이렇게 읽고 뜻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한글 공부가 아니랄까 봐. 튕기다 튕기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안 늘어. 자, 가보자. 여기서부터 봐볼게. 떨린 거 없지? 오케이. 자, today. 오늘, 요즘 날. The leading instrument. 이게 핵심. 주요한 이 말. instrument. 악기야. 악기. In most forms of music, most forms of music, 대부분의 형태의 음악에서, 음악에서 주도적인 악기는 is a guitar, 이다, 이거 기타니까 기타이다 이렇게 되지. It can be heard, heard가 들리다지, 들리는데 in many types of music, 많은 형태의 음악에서 들지, 들어. Such as는 뭐뭐와 뒤에 거와 같은 이 말이야. 자, 음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 자, 음악, 기타 음악 듣는 거. 자, 블루스. 블루스에서도 듣고, 컨트리 음악도 듣고, 플라멩고에서도 듣고, or 또는 락 음악에서도 듣는다. 이랬어. 자, 이제 좀 이따 주제 말하기가 이어져. The guitar, 기타는 has a very distinctive musical sound. 독특하냐? 아주 독특한 음악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만큼 주제 정리해보자. 먼저 했던 사람끼리 해볼게. 재환이부터 해봐. 기타의 음악, 기타 음악의 종류. 기타의 특징. 오늘날의 핵심 악기는 기타이다. 자, 이제 주제야.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말이 꼭 들어가야 될까? 중요한 말. 기타. 기타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악기? 또 어떤 말? 아주 독특한 소리가 있다. 대부분에서 사용된다. 많은 형태에서 사용된다 하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은 기타는 많은 형태에서 사용되는 독특하고 주도적인 악기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주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뒤를 넘겨볼게.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여기에 나와 있나 봐봐. 잘렸네. 계속 잘리네. 자, 3번에 뭐라 돼 있어? Leading instrument. 주요 악기 in music today. 오늘날. 그지? 자, 그러면 옆에다가는 몇 번이라고 쓰면 돼? 1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번 문단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어? 무슨 말이지? 하고 혼자 불러가잖아요. 어, 맞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만큼을 가볼게. 자, 이번에는 처음 하는 사람들도 주제를 말해봐. 자, 주제라는 것은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했는가 이런 말인데 핵심적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중요한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지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들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해줬지? 기타, 오늘날, 주요한, 핵심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끔 주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요만큼을 해가지고 주제를 만들어 볼게. 자, 좀 until 하면은 언제 언제까지 이런 말이야. 자, 요렇게 숫자가 나올 때 about은 원래 about은 뜻이 뭐지? 아마? 뭐에 대해서 그런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숫자 앞에 쓸 적에는 약, 대략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약 mid-20, 20가 뭐지? 20인데 3를 붙이면 번째 이런 뜻이야. 서수. 그래서 20번째 세기니까 20세기가 되는데 mid니까 중간이니까 20세기 중반. 대략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렇게 된 거야. 20세기 중반이니까 대충 무슨 50년을 말할까? 20세기 중반이니까 1950년 그렇지 1950년이 되는 거야 20세기가 2000년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20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01부터 2000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25세기는 언제겠어? 2400일에서 25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까지 the guitar was not widely. 자, widely 나왔네?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었다. 뭐에? playing, 연주하는데. 이렇게 전치사 앞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를 써. ing를 붙여 동사. 인기 있는 음악. 이걸 대중음악 이런 거야. 인기 음악, 대중음악을 연주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런 인기나 대중이 음악에 쓰지만 옛날에는 안 썼다는 거야. Most bands, 대부분의 밴드들은 before 되니까 그때 이전의 밴드들은 relied on이 뭐였지? 빨리 봐야지 모르고 그렇지 그게 달리다가 뛰다 달리다가 아니라 뭐야 어디에 따라 다르다 어디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너의 성공은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럴 때 달려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부분의 밴드들은 뭐에 달려 있었다? 뭐에 의존했다 달려 있었다? 다른 악기에 의존했다 이런 뜻이야. 의존했다 달려 있다. 다른 악기인데 stringed instruments니까 무슨 악기? stringed? 튕기는 악기. 튕기는 악기. The guitar has six strings. The cello has three strings? Four? 그렇지, 줄이란 뜻이야. 자, 좀 상식 좀 있는 애들 아나? 기타는 줄이 몇 개지? It has six strings. Cello. It has four strings. 또 뭐 있지? Harp. 12개인가? 모르지. 11개야. 내가 하나 끊었거든. 원래는. 자, 하프 몇 개일까? 자, 이런 걸 stringed instrument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줄 달린 현악기에 의존했어, 옛날에는. 뭘 안 치고?
기타를 안 치고. That were played 연주된 건데 이제 a bow. bow 이렇게 읽으면 인사하다고 bow 하면 뭐냐면 활이 돼. 악기에서 활이 뭐지? 악기에서 활이 뭐지? 하프인가? 어? 이거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활. 그치? 그게 뭐처럼 생겼어? 활이. 진짜 활처럼 생겼지? 뭘로 만들지? 그 채찍같이 생겨가지고 활처럼 생겼잖아. 보통 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채찍 같은 거 뭐 이렇게 달려있잖아. 바이올린은 뭐 해봤어야 알지. 내가 바이올린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활이 달려있고 플럭드 안 되는 거래. 플럭 안 하는 거니까 뭐야? 안 튕기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던 거야. Like는 좋아하다 되지만 Such as랑 똑같아. Such as가 무슨 뜻이었지? 뭐와 같은 이 말이야. 뒤에 거 같으니까. 뭐와 같은? 기타와 같은. 기타와 같은 튕기는 것이 아니라 활 같은 걸로. 자, 활 달린 악기 우리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Violin. 첼로. 그 뭐지 판 소리 판 소리 아니 판이 뭐 통에 들어있는 거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봉을 치는 거 그거 아 그거 안 되나? 다 도레미파솔라시도지 뭐 다 뭐 미레솔파도시라도야 아니잖아. 자 그런 이제 활이 달린 거 가지고 했다는 거야. 자 When groups such as the Beatles, Beatles 알지? 비틀즈와 같은 그룹들은 became, become 과거 되었다. 인기 있게 되었을 때 the guitar, 기타가 took over, take over의 과거네 뭐야? 차지했다, 장악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로써? 더가 붙으면 가장이 되는 거야. 가장 널리 연주되는 악기로서 사용되었다 하는 거지. 자, 이만큼이야. 자, 이제 한 사람씩 다 해본다. 이번에는 소민이부터 큐. 저요? 예전에는 기타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 20세기 중반에는 안 유명했지만 그 뒤로는 기타가 유명해졌고. 다음? 옛날에는 연주로 기타가 쓰이지 않았지만 요즘 세기에서는 장악하고 있다. 다음? 다음? 저요? 오늘날 기타는 악기 중에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이 꼭 들어야 되겠어? 기타, 또 20세기라는 말? 널리? 뭐 20세기 중반 이런 말? 또? 기타, 여러 악기, 다른 악기, 또? 밴드, 비틀즈. 이렇게 활이 있는 다른 현악기 비틀즈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기타가 잘 안 쓰고 활이 달린 현악기를 썼지만 비틀즈 이후 기타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잘했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면 돼.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서 어느 게 맞을까? 4번? 이거 아니지? 네. 왔다 갈라 하니까 좀 귀찮네. 자, 여기서는 좀 전에 거 어느 거 주제가 좋아? 20세기 전 음악. 이게 제일 좋나? 네. 기타가 잘 안 쓰였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지? 자, 그렇게 되면 돼.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왜 자꾸 잘려? 아이씨. 사람은 뭐지? 됐지. 자, the modern guitar. 현대야.
현대 기타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요 악기로부터 왔다는 instrument. 이게 유사 아니야. That 하면 이렇게 꾸며주네. That have been played. 연주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연주되었던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연주되었던 그런 유사한 악기에서 기타가 나왔대.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기타에 기타가 생겨나는 유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악기에서 기타가 나왔다. It's popular, 인기 있었대. Both가 나오면 and가 나오는지 뒤에서 꼭 확인을 해. 그래서 both A and B 하면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A가 되는 거야. 둘 다 뭐 하다 했네. 그건 인기가 있는데 이게 로서니까 뭐야. 솔로 악기로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팀인데 이걸 뭐 어컴퍼니가 뭐라고 그랬어? 동반. 싱어와 동반하다, 동행하다 이런 말이니까 같이 연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싱어와 같이 연주하는 데를 위해서 같이 연주하는 것도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기타 하나만 치는 거. 기타와 하나만 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기타만 친다는 건 무슨 의미야? 솔로 기타라는 건 어떤 의미야? 기타만 치는 거야. 노래 안 하고. 클래식처럼. 이거는 노래하면서 기타 치는 거지. 그 둘 다 인기 있다는 거지. 자, 그 기타는 뭐와 유사하냐면은 루트라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자, 루트는 루트 들어본 사람 없지? 수학 아니에요. 그거는 이 루트고 3.14는 이거고. 그래서 루트는 was the most popular 나오는데 가장 인기 있는 English and European instrument. 영국, 유럽의 악기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 자, 그 다음에 the sitar. sitar라는 악기 들어봤어? 아니요. Which has always 항상 been part of는 부분이지. Indian 인도 음악의 일부분 쭉 일부분이었는데 이것도 기타랑 이게 뭐였지? related 관련 있다지. 이것도 기타랑 관련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해보자. 자, 은서부터 큐. 기타 누락자야? 기타가 어디로 쓰이는지. 다음. 뭐야? 기타는 혼자 연주하는 것과 가수와 같이 하는 것은 유용하다. 다음. 기타가 생겨났는데. 다음. 자, 어떤 내용이야? 꼭 들어갈게. 기타 유래. 유래겠지, 그지? 기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루트라는 악기와 시타라는 루트 악기는 어디야? 어느 나라야? 유럽 쪽이고 시타라는 악기는 뭐야? 시타 어디야? 인도. 이런 나라에서 온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뒤에 문제는 뭐가 답이겠어? 답이 있나 보죠? 2번? Reasons, 이유, popularity, 인기. 기타 인기의 이유인데? 이거 아니지? 여기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럼 이거 세 번, 지금 세 번째였고 마지막 문단. 문단 지금 제대로 나눴는데 왜 답이 없어? 하나, 둘, 셋, 네 개네. 근데 세 번째 게 왜 답이 없지? 다시 보자. 기타의 유래가 나와야 되는데. 기타와 다른 종류의 현악기들. 기타와 다른 종류의 현악기들? 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별로 좋지 않은데 뭐 굳이 오라면 1번밖에 없겠다, 그지?
자, 그다음 마지막 거 보자. 자, the popularity of the guitar. 기타의 인기는 easy to see. 아주 쉽게 본다는 거지. The guitar makes a pleasant sound. 어떤 소리를 내지? Pleasant? 물론 봐야지 또. 즐거운 소리를 낸대. And it can be easily carried. Carry가 나르는 거니까 쉽게 나를 수, 휴대할 수도 있다지. From place to place니까 이곳에서 저곳.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It can also not too difficult. 이게 무슨 말이야? Difficult. 어려우네.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learn은 뭐지? 배우다인데 여기다가 to를 쓰면 것이 되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 여기. 자, 은서부터. 기타의 장점. 다음. 기타는 즐거운 소리를 내. 다음. 기타가 유명한 소리. 다음. 다음. 기타의 좋은 특징. 다음. 기타의 장점. 자,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 기타와 퍼플런. 인기가 되는 거야. 기타는 인기 있다. 왜? 재미난 소리도 나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게 휴대도 가능하고 기타의 장점 또는 인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뒤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어느 게 좋을까? 2번 인기의 이유.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풀어올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건 자기 실력껏 풀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질문대로 풀면 되는 거야. Leading instrument가 뭐냐 이런 말이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은 not popular니까 인기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2번 문제는 the guitar was popular in music. 기타는 인기가 없었다. Until which century? 무슨 세기? 몇 세기까지 인기 없었느냐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 the root. root는 뭔지를 골라라. 4번은 시타가 어땠는지를 고르라는 얘기야. 자, 오늘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야? true, false 문제지? true. 맞으면 true 동그라미, 틀리면 false. 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설명을 적어야 돼. 숙제에서. 그 다음에 숙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요 빈칸에다가 적당한 말 뭘까를 본문 아까 공부한 데서 보고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다섯 개 단어를 아까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가지고 여기 찾아봐. 자, 여기도 비슷한 거지. 자, 여기에 보면 위에 다섯 개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어라 이랬어. 능력껏 집어넣어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 위에 문장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1번 어떻게 만들까? The guitar has a very prominent musical sound. 이렇게 돼. 자, 그런 식으로 맞는 것, 틀리는 것들이 좀 있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여기 있는 요 related to를 어디다 넣을까?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요 단어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자, 그 다음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앞에 글을 구성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을 다 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이래서 뭐만 하냐면은 여기 요 부분에서 자, 홀수법만 해봐. 요 보이는 모든 페이지에서 홀수 1, 3번부터 1, 3, 5 붙은 것만 1, 3, 5 붙은 것만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만 해봐.